네, 친절한 경제 매주 금요일은 권혜리 기자와 함께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직장 상사 얘기를 준비를 해보셨던데, 네. 직장 상사라면 보통 우리가 불만이 있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뒷담화 정도 하지 이렇게 앞에 드러내고 말을 못 하는데, 네. 이걸 공개적으로 좀풀수 있는 그런 상품 같은 게 나왔다고요. 네, 올해 시작한 지딱한주 지났잖아요. 네. 아, 올해는 좀잘 보여서 승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벌써 좀 지난 얘기처럼 느껴지면서 아, 오늘 부장한테 깨지지나 말아야겠다 이런 스트레스 슬슬 쌓이기 시작한 분들 많을 텐데요. 그렇겠죠. 예. 지난달 편의점의 한 곳이 출시한 빵 제품 하나가 이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화제입니다. 별 생각 없이 빵 사러 왔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 해주는 빵이 있어서 제가 말로 그대로 하긴 좀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상사가 보고서가 뭐 같네? 이렇게 야단을 치면 모처럼 부려먹으니까요. 이렇게 현실에서 네. 할 수 없는 말대답을 또박또박 합니다. 네. 한마디로 직장인들이 감히 그대로 내보일 수 없는 불만을 웃픈, 웃긴데 왠지 슬픈 판타지로 포장해 그려놓은 빵인데요. 네. 비슷한 느낌의 한 컷 만화로 모두 세 종류가 출시됐습니다. 아,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빵을 양산빵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빵 세 가지가 출시 한 달 만에 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양산빵 순위 10위 안에 모두 들어갔습니다. 네. 네. 답답한 현실에서 내 마음을 딱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얘기를 요새 인터넷에서 사이다 같다고 많이 하거든요. 네네. 사실 편의점에 빵 하나 나왔다고 입소문 타기가 쉽지 않은데 이 빵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이다 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니까 마케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셈입니다. 그래서 권 기자도 사 먹었나요? 아, 저 3개 샀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런 상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또 네. 이제 인터넷 컨텐츠 같은 걸로 워낙 또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.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사실 이 빵은 SNS에서 워낙 화제가 됐던 네. 이른바 약치기 그림을 본 것 같아요. 네. 네, 포장으로 옮겨온 겁니다. 네. 직장인들의 불만을 촌철살인으로 대변해주는 그림으로 유명한데 이 컨텐츠 이용해서 먼저 성공을 거둔 다른 상품도 있습니다. 네. 지난해 여름에 직장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본 작가의 책이 번역돼서 출간 2주 만에 사쇄를 찍고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.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에도 사이다빵 포장을 만든 사파가의 그림이 들어갔어요. 네. 뭐 보람달이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. 뭐 이런 표지가 눈길을 끌면서 처음부터 인기가 컸다 이런 평입니다. 이외에도 저희 스푸스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윤직원 네. 또 스테디셀러죠. 예. 다우스전자 같은 웹툰들이 계속 화제의 컨텐츠입니다. 네. 뭐 아까 이제 편의점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그걸 짚어보자면 네. 편의점은 사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배에서 올린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연초에 또 담배 피는 분들이 한번 올해는 끊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. 그게 또 매출 수치로도 좀 나온다고요? 네. 그 한 편의점 체인이 지난해 초에 담배 매출을 살펴봤습니다. 네. 그 1, 2월은 재작년 12월보다 6% 정도 총 매출이 줄어들었다가요. 3월에 그대로 원상 복귀됩니다. 근데 2월이 1월, 3월보다 이틀 적었던 걸 감안하면 지난해는 이틀 적었어요. 네. 2월에 이미 원상 복귀됐다고 올해 봐야겠죠. 올해 못 가네요. 네. 네 그렇습니다. 네, 삼성카드도 비슷한 걸 집계해봤습니다. 카드사는 근데 금액만 보지 고객이 네. 어떤 제품을 샀는지는 일일이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편의점에서 두 달간 닷새 이상 딱 4,500원씩만 쓰고 나간 소비자들을 살펴봤습니다. 네. 거의 정기적으로 담배 한 갑씩 사들고 나간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죠. 이분들 중에 지난해 1월 15일까지 4,500원 소비를 다시 하신 분은 60% 수준에 그칩니다. 그런데 5월쯤 되면 90%가 돌아옵니다. 특히 20, 30대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 기간 안에 다시 4,500원 소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아직 1월 초니까요. 담배 사러 가지 마시고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금연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. 네, 네,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.